어떻게 공부했어요? 저는 학원 안 다니고 철저하게 자기도학습을 공부했다. 그쵸.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했다는 네. 말을 양명교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건 속으신 거예요. 그분들을, 그 학생들을 제가 뭐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학원 수하고 그 대학 진학의 순위? 네. 이것도 비례가 있나요? 비례가 관계죠. 당연히 네. 학군지라는 건요. 학교의 힘만이 아니에요. 희문고등학교 서울대를 많이 보내잖아요. 정시에서 지금 최초 합격이 48명이 나왔고요. 와, 추가 합격까지 네. 치면은 이게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 모인 학교가 아닙니다. 네. 강남에 있는 자사고로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추가 합격까지 치면 거의 60명 가까이 합격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3분의 2 정도는 재수생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강남의 유명한 학원에 재중 그거 우리네가 보낸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와 학원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건 속으신 거예요. 그 학생들을 제가 뭐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를 그렇게 하는 발행으로 이게 유도를 하는 거죠. 방송국에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저는 학원 안 다니고 철저하게 자기도학습을 공부했다. 그쵸.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했다는 네. 말을 양명교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3-4년 동안 실제로 학원을 안 다니고 모든 걸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그런 전국 단위 자사고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들이 중학교 때 모르겠어요.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 사교육을 받았겠죠. 틀림없이. 네. 사교육을 받은 정도와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는 정도의 비율은 거의 0.8에서 0.9 정도는 될 거예요. 단순하게 학교만이 이룩한 성취물이 아니라 네. 학원도 함께 이룩한 성취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가님 책에서 이제 수능 준비가 되는 고등학교 안 되는 고등학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이게 된다는 게 뭐 고등학교는 다 수능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고나 국제고는 특히 외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학교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3학년 때도 1학기 때도 물론 주요 과목들은 이제 수능 공부를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경제수학이라든지 선택 과목들이 있거든요. 뭐 경제수학이라든지 뭐 영어 영미권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과목들을 선택을 할 때 네.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철저하게 수능 평가 위주로 학생들이 수행 평가 그리고 사회 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애들이 보고서도 쓰게 하고 발표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네. 수시 준비를 같이 하는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준비를 빡세게 시키고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에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어떤 특수반 같은 것 특별반도 편성을 하고 기숙사 같은 것을 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마음 카페에서 우선 무슨 맹무어라고 치시면은요. 네. 맹무어가 들어가는 카페들이 나오면요. 그 네. 카페들이 있는 지역이 학군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학군지에 대한 커뮤니티가 잘 돼 있다는 거죠. 네. 똘똘 뭉쳐가지고 그 지역의 서울대 합격자들도 학부모님들이 노력해서 보내는 거고 늘리는 거고 그 지역의 아파트값도 소위 말하면 지지선을 만들어서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맹모들의 힘이거든요. 네. 그것을 활용해 보시면요. 그 학교가 수능을 잘 시켜주는지 아니면 수시 준비를 잘하는 학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데이터는요. 베리타스 알파라는 교육신문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그렇죠. 베리타스 알파에 보면은요. 네. 1년에 두 번씩 12월 달에 서울대 수시 합격생 그리고 2월 달에 정시와 수시, 정시 최초학까지 합격생을 발표하잖아요. 데이터를 보면요. 요게 수시에 서울대를 몇 명 보냈는지를 보면요. 아, 이게 수시형 학교인지 아니면 정시형 학교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먼저 내 자녀가 수능 수학을 조금 재수생과 N수생이 꼈을 때 특히 이과생들이 꼈을 때 내 자녀의 수학이 조금 걱정되는 분들은 내 자녀가 그 당일날 시험보다는 큰 시험보다는 분산돼서 1년에 4번씩 치르는 내신 성적을 터칠 수 있는 꾸준한 성실한 애라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수시형 학교에 배팅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자녀가 수시에 맞는지 정시에 맞는지를 파악을 네. 하셔야겠죠. 그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저 때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옛날에 학력고사처럼 그냥 학력과 점수로 나와가지고 1점이라도 네. 높은 학생이 좋은 대학 가는 게 네. 정당하지 않느냐. 네.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층들이고 지금 엘리트들이잖아요. 근데 네. 그들이 봤을 때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일본을 따라가지고 산업화 경쟁에서 소위 말하는 2등 전략으로 지금까지는 유효했지만 뭔가 창의적인 혁신적인 인재를 만들려면은 즉 삼선전자를 띄워넘어서 우리나라가 진짜 애플 같은 업체라든지 테슬라 같은 업체를 만들려면은 네. 교육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수시잖아요. 네네. 근데 수시가 문제가 없다가 정치인들 두 명의 자제분들 때문에 공격을 받기 시작해서 네. 저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고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입시는 공정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인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현재 시대의 변화를 과연 지금 챗GPT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오지선대에서 정답을 하나 고르는 객관식 수능이 과연 이런 챗GPT 시대에 어울리는 인재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바꿀 건 바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AI가 인공지능 하지 못하는 지금 AI 인공지능은 이제 쉽게 말하면 편입시험 그리고 객관식 수능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못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학부모들의 노력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정부의
노력이 같이 가미돼야 되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어떤 교육 정책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요. 특히 지금 현재 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이 뭐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자녀가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자녀가 중고생일 수도 있겠지만 네.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는 좀 많은 변화가 예상되거든요. 일단 시험 객관식 수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주관식 수능이라고 불리는 IB 시험이 대체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중고생 부모님은 현행 체제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뭐 대치동이죠? 이제 왜 대치동이 근데 왜 넘버원 학군이 된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 대치동이 딱 센터예요. 네. 특히 대치동의 동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저 송파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그쪽에서 놀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바로 건너기만 하면 광진구에서 올라올 수 네, 있어요. 그 다 소득수준이 높은 데예요. 그리고 대치동은 또 압구정동에서도 갈 수도 있고요. 바로 옆에 서초동에서도 건너갑니다. 그리고 네. 분당센터 하면은 한티역으로 네. 20분 만에 분당에서 놀 수 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잘 사는 모든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다 몰릴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대치동은 좋은 학원들이 모이기 좋은 네, 형성된 거죠. 그리고 학원들이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산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돌리면서 이제 선행학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끝내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끝난 애들이 일단 학교를 가다 보니까 공부를 잘해요. 당연히 그 학교 학생들이 수능도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치동에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중산층 이상 되면 그리고 전문직 학사들이 많고 특히 보면 부부가 쉽게 말하면 한쪽은 교육을 책임지고 한쪽은 외벌이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 맞벌이보다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학원 앞에 있는 카페에서 계속 학부모들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정보력을 키워나가고 어머니의 정보력과 학생의 체력과 그리고 네. 할아버지의 경제력 이게 농담 같지만 이게 사실 진실이에요. 아버지는 모르면 모를수록 그냥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대치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치동은 넘버원 학군이 된 거고요. 대치동은 사실 네, 방학만 되면은요 전국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치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치동의 선능력 쪽에 보면요 네. 숙소를 할 수 있는 겨울방학쯤 되면 지방 학생들 위한 숙소도 다 있어요. 전국구 학원이 된 거예요. 옆에라고 했나요? 서초동이 또 있잖아요. 네. 서초동도 굉장히 소득층이 높잖아요. 거기는 왜 학원가가 그렇죠. 서초동에 아크로 류바파크라든지 네. 뭐 그랑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끝내주잖아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학원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는 일단 중학교까지는요. 서원중, 서일중 그리고 원성중 그리고 이제 신동중 이런 중학교도 있는데 네. 보니까 그 서초동은 대치동만큼 의대 하진 않아요. 서초동에서는 제가 이제 저 외고 학생들 보면 생기 불면서 너 중학교 어디 나왔어? 너 중학교 나왔을 때 같이 중학교 애들 어디 가서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 아는 건데 그러면 이제 혹시 서초동 쪽은 아 꼭 의사를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충분히 제 부모가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쯤 되면은 좋은 학원들은 다 중학생까지 있다가 고등학교 되면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세정학원이라는 큰 학원이 있는데 서초동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까지 챙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서초동에는 그냥 택시 차 타고 어머니가 라이드를 해서 그냥 대치동으로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리고 어떤 대형 상가보다는 네. 소위 말하면 아파트라든지 설해마을의 네. 어떤 멋진 개인주택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네. 주거지로 좋은 주거지가 더 많이 형성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대치동처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원가들이 몰릴 만한 건물들이 많이 없다는 것도 한계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치동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높은데 서초동은 학원가가 대치동만큼 발달하지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그 상가 밀집책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예.